Belum lanjut? Bantu subscribe terlebih dahulu. Terima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닥치면서 지금 적절한 압박, 그리고 간격을 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앞이 간격하고 촘촘한 간격을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것이 오늘 안산의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아스나비 선수가 오늘 경기, 첫 출전, 첫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이 아스나비 선수에 대한 인도네시아 팬들의 관심이 엄청난 게, 이 안산의 SNS, 이 팔로워가 이 단기간에 6배가 늘었다고 해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스나비 선수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이제 팬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안산의 시즌 초반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 기세를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풀어 나왔습니다. 안으로 연결 백힐로 두아르테 일단 돌아섰습니다. 뒤쪽으로 양팽의 전방 압박 잘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라와요. 크로스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길게 흘렀어요. 네, 지금 풀수가 살짝 안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준영 밟아줬습니다. 네, 빨라요. 아스나위 오버래핑. 아스나위 한번 접어놓고 아스나위 툭 쳐놓고 일단 뒤쪽으로. 일단 아스나위 이 몸 상태가 초반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네, 김길식 감독에게 이제 본인이 다 준비가 됐다 이제 이런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네. 그 모습 그대로 오늘 굉장히 가벼운 몸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아르테 뒷공간 빼줬습니다. 전방 압박. 아스나위 주고 들어가요. 확실히 양평의 FC의 수비도 아스나위 중앙으로. 정말 양평의 FC의 압박이 정말 거셉니다. 아스나위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아스나위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스나위 이번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지금 아무래도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전반 30분까지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는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는 계속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안산이 주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압박을 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양평의 스루인 홍성만이 던져줬습니다. 백힐로 세팅기 밀어줬어요. 홍성만
안쪽으로. 정말 김민호가 빨랐습니다. 민준영 치면서 달려갑니다. 민준영. 민준영의 뒷공간 패스. 일단 수비가 한 발 앞서서 진출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아스나미 선수의 역할이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아스나미 볼 지켜주고 안정적으로. 네, 확실히 댓글로 발밑은 이 동남아 쿼터 선수들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꽁통 얘기도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동남아에는 안산의 수비수들이 지금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센터백스와 구태규와 김민호가 굉장히 잘 막아서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지금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전 초반에는 아시나미 선수의 이 오버래핑 굉장히 많이 남았었는데 후반전 들어서는 좀 잠잠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평이 지금 아스나미 선수 쪽에 공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이제 공격을 못 나오도록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후반전에 견제해주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스나미 두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반대편 전환. 전지 패스 잘 들어갔어요. 좋아요. 공항에서. 하지만 수비가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양태 아웃됐습니다. 이 최정훈 선수가 올 시즌 이제 프로 첫 시즌인데 이제 두 경기를 치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교체 투입해서 오늘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남은 시간 동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안투니 선수의 슈팅 장면은 이 김선우 골키퍼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이 역동장에 걸렸었거든요. 앞에 수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슈팅 각도를 지금은 연재민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3백으로의 전환보다는 이 구태규 선수를 지금 최전방에 올려놨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계속된 4백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태규 선수가 이 후반 20분 때까지는 센터백으로 올려놨었어요. 오른쪽 스나위 일단 뒤쪽으로 이제 한 방을 노리겠다는 거죠. 네. 아스나미 몸싸움. 오.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올려서 위에서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후반전에 고태준 선수가 이 연재민 선수가 투입되면서 최전방으로 올라갔습니다만 확실히 내려오는 게 더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네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두 명이서 차이석 선수를 막는 것보단 세 명이서 차이석 선수를 막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그런 판단으로 다시 내린 것 같습니다.